티켓은 첫 번째, 승객이 내리기도 전에 먼저 오르지 말아야 합니다. 또한 좁은 장소에서 큰 소리로 대화하면서 떠들지 말아야 합니다.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너무 오래 혹은 큰 소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, 공공장소에서는 귀를 파거나 사람들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건 역시 글로벌 에티켓에 어긋납니다. 공공장소에서 애완동물은 가방에 넣어 다녀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지 말아야 하고요. 바른 자세로 앉아 많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도 예의입니다. 대중교통에서 지켜야 할 글로벌 에티켓. 우리 모두 기억해서 꼭 지켜야겠죠? 안녕하세요. 네. 아니,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다 해당은 되는 거네요. 네. 내리고 나서 타야 되는데 막 내리기 전에 자리 잡으려고 막 그냥 막 타는 거예요. 그것도 지금. 네. 아, 오늘 목소리 조용히 하시고 오늘 에티켓 잘 지키시는 분. 본인의 지하철 에티켓 점수는 몇 점이라 생각하십니까? 저요? 네. 90점 이상이요. 90점 이상이요? 네. 20명 돼서 수. 아, 네. 막 앉으려고 막 앉으려고 엉덩이 대고 있으면 어떤 아줌마 와가지고 엉덩이를 밀고 그냥 앉아버려요.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. 사람들 줄을 서지 않고 버스가 오면 바로 뛰어가서 이렇게 타는 걸 보면은 줄 쓴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우리가 이렇게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있죠. 네. 그 에티켓에 대해서. 네, 그렇죠. 만약에 본인이 보기에도 다른 분들이 이런 걸 지키지 않으면 눈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. 만약에 외국인 친구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?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은 좋은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야 다음에 또 오고 그런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할 텐데,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그러겠죠. 글로벌 에티켓 잘 지켜주세요. 네, 우리 또 미수 국가대표와 함께 가서 지금 지하철 캠페인을 벌리고 왔는데, 앞으로 이제 또 우리 한국 방문을 해를 맞이해서 많은 또 외국 손님도 오고 하니까는 우리가 지금 차근차근 하나 둘씩 고쳐 나가야 될 시점 된 것 같아요. 그렇죠? 앞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더 좋아지게끔 업그레이드 코리아를 시키기 위해서, 알았죠? 같이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? 카메라 보고. 자, 카메라 보고 하나 둘 셋 화이팅! 화이팅! 일반 대중음식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인데요.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에는 더욱 에티켓이 필요합니다. 금강성도 식후경이라고 우리가 또 글로벌 에티켓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전도사로 나왔지만은 앞에 또 보이는 걸 또 우리가 또 먹어줘야지 많이 또 우리가 또 열심히 할 수 있어요. 오케이? 네. 네. 그래요. 자. 식당에서 지켜야 할 에티켓. 함께 먹는 음식을 함부로 휘젓지 말아야 합니다. 또한 음식을 먹을 때 소리내서 먹지 않는데요. 입안에 음식이 있는 채 먹으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. 야, 얼마나 연습. 배가 부르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허리띠를 풀지 않고요. 음식을 다 먹고 물로 입을 헹구거나 트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. 사람들 앞에서 이쑤시는 것도 예의가 아닌데요.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이지만 모두 글로벌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들입니다. 2010년에서 12년이 이제 한국 방문의 해이고, 그래서 이제 그 식사 예절에 대한 에티켓에 대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요. 식사를 할 때 이런 부분은 좀 잘 염두에 두고 좀 지키고 있다, 그런 거 있으시다면은 하나씩 얘기를 해주세요. 아니, 식사하면서 옆에 네. 사람들도 배려를 해야 되잖아요. 네. 우리들끼리만 안방에서 먹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 옆에 사람들한테 피해 안 되게 작은 소리로 담소를 나누고 예, 그렇게 네.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우리 목소리 큰 게 장땡이었는데 요즘에는 목소리 크면은 많이 힘들죠. 네. 자분자분하게. 자분자분하게. 말할 때 네. 먹으면은 막 튀잖아요, 음식이.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더 심해요. 남이 볼 때도 굉장히 불유쾌하고 네, 자기도 많이 지켜야 되고, 가족이 먹을 때도 얘기하면 막 침이 튀어요. 아, 저희 아버님도 엄청 튀기시는데 네, 그러니까 맞아요. 이게 제일 지저분한 거예요. 네. 제일 지켜야 되고. 예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이런 부분을 좀 평상시 좀 지킨다. 이게 식사를 하면은 이제 서로 먹는 속도가 다르니까 네. 이제 빨리 먹는 사람이 늦게 먹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아, 네. 그 밸런스를 좀 맞추죠. 네. 좀 혐오가
혐오감을 주는 거 트림이라든지. 아, 혐오감을 주는 혐오감을 흘리고 먹는 거. 그런 것만 안 하면. 아, 그런 것만 안 하면 괜찮을 것 같다. 뭐 여럿이 먹는 이런 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여럿이 먹으니까 좀 덜어서 먹는다든지 아~ 숟가락을 여러 번 담그면 좀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럼 먹을 땐 다 덜어서 드시나요? 네. 어 아무래도 그게 좀 가끔 여기서 뭐 그냥 이렇게 막 담궈서 드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니 뭐 담궈서 먹을 수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네. 좀 자제하는 게 자제하는 게 네. 횟수를 좀 줄여서 담궜으면 좋겠다. 아 예. 한국 사람들이 식당에선 이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적어봤어요. 네. 그 글로벌 에티켓 탐구생활에서 식당에서는 네. 입안에 음식을 넣은 채 말하지 않기. 아, 네네. 그리고 식사 도중에 저희 아버지 분들은 이렇게 가끔 허리띠를 푸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.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기엔 굉장히 보기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. 아, 제가 딱 2번인데 아, 좀 많이 먹기 위해서 항상 풀고 먹는데. 예. 네. 그리고 식사 후에 예. 이쑤시는 것도 굉장히 저희는 되게 일반적으로 하는데 외국인 네. 분들의 눈에는 혹시 보기에는? 네. 아 그래요? 2010년, 2012년 한국 방문회를 맞이해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할 때 글로벌 에티켓을 지켜야 될 것 같아요.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그 외국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회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. 식사 에티켓을 지킵시다!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남산 한옥마을. 이곳은 한국 전통 가옥의 특징을 느낄 수 있어 서울 시내 관광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코스입니다. 이곳에서도 미소국가 대표의 활약은 계속되는데요. 관광지에서 지켜야 할 글로벌 에티켓을 전하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. 이것도 박물관 같은 명승고적에 가서 이렇게 플래시 금지, 뭐 사진 촬영 금지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이제 굳이 기억에 남기겠다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조금 이제 생소한 언어가 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먼저 쳐다보거나 뚫어지게 쳐다보거나 뭐 손가락질하거나 약간 이상한 시선으로 좀 외국인들이 느끼기에 불쾌하게 그렇게 쳐다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. 세계인들에게 멋진 당신을 보여주세요. 당신은 작은 대한민국입니다. Ready? 선진 시민의식의 첫걸음 글로벌 에티켓을 잘 지킨다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한 대한민국으로 기억될 텐데요.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. 네. 자, 이 어느 나라를 방문했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의 첫인상을 보고 그 나라의 이미지를 평가한다고 하죠. 자, 2010년입니다. G20 정상회의를 비롯한 한국 방문회를 맞아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리더로 우뚝 솟을 대한민국. 자, 이 환한 미소와 함께 글로벌 매너로 친절한 대한민국을 전하는 일은 이제 온 국민이 지켜야 할 필수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. 자, 이상 업그레이드 코리아의 최재훈이었습니다.